이번 주 주제 서브엔 발리 연습. 안녕하세요. 비스포크 테니스입니다. 오늘은 단식 경기에서 전략으로 사용되는 서브엔 발리 연습 장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립을 조금 바꿔 잡으면서 서브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해졌는데요. 기존 그립보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잡아주니 아주 편안하게 임팩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브앤발리는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다가 이번에 생체 실기를 준비하면서 연습해봤는데 정말 매력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브에 대한 자신감과 강한 멘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서브앤발리로 유명했던 팀앤반 선수가 떠오르더군요. 단식 경기 시 기회가 된다면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서브앤발리 전략으로 워친 경기에 도전해 보세요.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3,000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보답을 드리고자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퀴즈 정답과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신 5분을 추첨하여 테니스 양말과 아대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댓글로 정답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셔요. 문제는 영상 끝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제가 연습하는 영상 속에서 포발리를 한 횟수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